누가 울어? 왜 이렇게 울어? 뭔가 슬프다? 트롯으로는 성공을 못 하고요. 다른 곳이 섭외가 된다는 거죠. 손을 뻗는다는 거지. 좀 대형 회사와. 그렇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두 분의 이제 사주를 미리 사전에 드렸었어요. 그리고 사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아직 애기들인데, 어머야. 예, 김다연이에요. 그리고 한번 뒤로 넘겨보시겠어요? 그게 임서원. 다 10대들이에요? 네. 이분들의 행보가 궁금해서. 이 김다현 양이 영특하고 끼가 많아요. 올해 운을 따진다 버리면 얘가 핫도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미스트롯 2라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고, 이분이 지금 되게 화제 이슈죠. 되게 똑똑하고 영특하고 영악하고 손발이 굉장히 이쁜 아이인데 얘 욕심이 많아요. 되게 욕심이 많아서 자꾸 누가 울어? 왜 이렇게 울어? 뭔가 슬프다? 되게 팬분들한테는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인 거 아시죠? 그건 알고 있는데 책임지겠는데 슬프다 그러고 불안하고 약간 우울증이 있어 애기가. 그 초조하고 긴장을 맨날 하고 있고 머리 두통에다가 온몸이 경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보를 본다면 얘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 3년 앞으로 누가 나한테 대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스폰서를 말하는 거지. 스폰서 매니저 이런 광고 활동도 할수 있겠다는 우리 다연 양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미래 자체는 창창한 예, 창창해요. 아이라고 하는 예, 말씀이죠. 창창하고 그 부모님 역할이 되게 커가지고 주변에서도 인정을 받는 아이다. 주목을 받는 아이죠. 주목을 받는 아이고 얘가 욕심이 많다 그런다면은 외국으로도 갈 수가 있겠다 싶을 정도로 앞으로 한 6년까지는 아마 이 아이가 많이 얼굴이 알려지고 공개가 되겠다 그러시듯.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트롯 쪽으로 일단 하고 있잖아요, 진로 자체를. 트롯으로 좀 해외로 진출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중간에 연기를 할 수도 있고, 아이돌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트롯으로는 성공을 못 하고요. 다른 곳이 섭외가 된다는 거죠. 손을 뻗는다는 거지, 얘한테. 좀 대형 회사와. 그렇지. 근데 얘가 조금 더 내년부터 아마 그런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광고도 광고고, 연기 쪽으로 있잖아요. 연기 쪽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파고든다면 연기 쪽도 나는 괜찮겠다. 이분의 성격은 좀 어떨까요? 온순하지만은 않아. 그리고 굉장히 까칠해요. 까칠하고 신경질적이에요. 허튼 일에 내가 이렇게 빠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한번 내가 마음먹었다 그러면은 굽힐지 모르는 독불장군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얘기가. 그러면 두 번째로 임서원 씨, 이분은 애기니까 간단하게 긍정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얘를 잘 키우면 되겠다. 부모가 잘 키워야 되지만은 운이 지금 그다지 크지를 못해, 애기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 너무 어려서 이거는 얘 같은 경우는 몇년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근데 얘는 가수로 가면 될것 같아요. 가수로, 연기보다 가수로. 연기보단 가수 쪽으로 오케이. 키워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얘 나중에 쭉 내가 좋은 분만 같이 손잡고 간다면 이분은 나중에 크게 되겠다. 인기는 많고 사람들이 기대치가 큰 분들이네요, 두분 다. 알겠습니다. 아직 애기들이라서. 감사합니다. 네.